아직도 이적시장 수수료 안 챙기는 사람 있나요? 쿠폰 비용 없이 무조건 900원대나 구글에 싸커.com 입력 후 쿠폰 입력과 BJ 방배우까지 무조건 여기야. 아 진짜 이게 가을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금카 케미가 좀 땡기거든요 진짜로. 레알 마드리드를 올금카로 하는 건 사실 급여가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무조건 그 둘 중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. 제가 지금 남은 캐시를 써서 이 팀을 완성을 했을 때 좀 적당하게 나오면 20조까지 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한 8금 정도 때리고 카카는 모먼트를 존버하는 약간 그런 느낌 맨키로다가 하던가, 아니면 20조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금카팀, 좀 약간 선수 구성도 좀 괜찮고 좀 재미나게 쓸 수 있는 금카팀이 있는지. 한국 8금은 잘 모르겠고. 아 나폴리 이런 건 주류가 아니잖아. 이 내 감성을 이걸 이해를 못해주나? 좀 서운한데. 일단 현역 케미를 안 받아도 되죠. 약간 얘네 셋 빼고 나머지를 금카로 채우는 약간 그런 느낌? 발베르데 금카는 매물을 못 구하잖아. 부트라! 부트라가 에렌 정도가 가격 괜찮더라고? 여기에다가 그냥 바란을 나초가 얼마지? 아니 가격이 많이 싼데? 얘랑 바란이랑 뭐가 더 낫지? 나초도 나쁘진 않네요. 여기 금카 갈만한 게 있나? 에시안, 크로스, 모드리치, 카카를. 아 근데 카카는 모먼트 양발 존버 중인데 먼 미래를 보고 생각을 해볼까? 먼 미래를 봤을 때 카카를 팔 거 아니야 결국엔. 어? 요런 느낌 어떤데? 아 돈 되면 얘도 올리고 싶다. 아 근데 정말 많이 비싸네. 아 좋은 건 날도가 좋죠. 근데 멋이 없잖아 멋이. 파르발 내려도 되고. 아 근데 하킴이 금카 비싼데. 아 아니 밀리탕을 빼. 밀리탕 비싸잖아. 바란이 들어와. 그렇지. 와 돈 있으면 요거 나쁘지 않은데? 아 근데 풀백이 너무 비싸긴 하다. 아니면 좀 금카팀,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로 좀 괜찮게 금카팀 할 수 있는 그 좀 재미나게 보이는 데가 있나? 아니면 부프라가 가격대가 좀 나쁘지 않으니까 스페인? 아 근데 중미가 막 차비 이런 애들 아니야? 게임은 지겠어. 모먼트 달글리시 이런 거 끼고 리버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? 요거랑 제라드도 있잖아. 아! 아 아스파스 도둑 맞았지. 상호한테 홍보 피해서 받고 유벤투스 원하는 BJ 있으면 준다고 했었는데. 어? 살짝 팬심이 있긴 해. 한창 잘할 때 그 플레이를 좀 맛봤어가지고. 베이조. 오 잠깐만 야 선수펄 좋긴 하네. 와 이거 이탈리아 형님 그거 쓰는 거 봤는데. 어 이거 내가 갖고 싶다. 믹시형 알박이야 이거? 그럼 바조를 그냥 원톱에다 써버려. 아 이탈리아지? 오 씨발 네드베드 쓸 뻔. 인신예? 야 인신예 같은 거 써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쪼꼬미들, 야 쪼꼬미들 천지네 여기. 그냥 공미에 좀 들어갈 만한 거 있나요? 델피에로? 아 나 델피에로 밖에 없어? 그래 일단 써보자. 아 이탈리아가 여기 수미가 없었던 것 같아. 와 피룰로 금카 있으면 쓰고 싶긴 한데. 이렇게 모먼트 3명 쓰고 나머지 울금으로 갈까? 그럼 여기다가 말디니 넷사라인 가야지. 아 근데 키퍼 돈나룸마밖에 없어요? 아 돈나룸마 별로던데. 라스파돌인가 걔는 매물이 없을 거 아니야. 뭐 개 맞네? 뭐야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써요? 셋은 좋은데? 아 너무 비싼데? 일단 가볼까?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써요? 이제 조금 약간 적당한 이 저렴한 수비수들을 좀 찾아야 돼 여러분들. 스피나촐라 얘를 오른쪽에 써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좀 약간 숨겨져 있는 선수 없어? 좋은데 숨겨져 있는 선수? 민벨. 우와 야 로시 미쳤는데? 팔랄 부리는 고급여 아니면 안 쓸 듯? 뭐 일단은 미페 있는 걸로 좀 가본다면. 야 급여가 17밖에 안 남아? 아 칼랄 부리 아 진짜 쓰레기인데. 아 돈 개아까운데 저거 진짜. 야 델피에로를 빼자. 아이콘 은카만 갈까? 아 근데 갈 거면 모먼트는 가야 될 것 같긴 한데. 이럴 거면 그냥 공미에 난 다른 애 쓰고 싶긴 한데. 차라리 피지컬 좀 되는 애 없나? 활간지 형님이나 써야 되나 이거? 아 괜찮은 라인업이긴 했는데 아 조금 아쉬워진 느낌이네. 아 근데 그렇다고 또 키에스 하나 보고 유벤 가는 거는 좀 내 스타일이 또 아니기도 해가지고. 일단 이탈리아 완성은 해보자. 어 얘는 거래가 좀 되네. 디마르코 거래가 좀 되는구나. 아 근데 돈나룸마 쓰기 싫긴 한데 이렇게 가면 급여가 딱 맞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솔직히 잘 나왔다 진짜. 근데 이게 델피에로까지 모먼트를 썼으면 좀 베스트였을 것 같긴 해. 차라리 이걸 쓰기 위해서 뭔가 뭐 잠보로타를 뭐 줄여도 되긴 하죠. BWC 금카가 얼마냐 이거?
어? 야 쓸만하네. 잠깐만 이 BWC 금카면은 모먼트 안 써도 되지. 담브로타한테 돈을 쓰는 만큼 다른 데를 줄여야 되거든. 야 요런 팀 하나도 없나? 리버풀이나 좀 이어서 해볼까? 윙에다가 마네. 야 마네 이거 어디까지 쓸 수 있나? 아 5조? 이 샤킬 BOE 가야겠는데? 이거 매물 나오나? 거래는 그래도 되는 것 같은데? 반대쪽엔 살라 써야 되잖아 살라. 자 어떤 느낌이냐? 살라를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나머지를 올금으로 맞춰야 돼. 대갈미패 성 나간다고요? 이 정도면 상반신이지. 근데 맛없는 거 인정. 리버풀 맛없다. 그나마 레알이랑 이탈리아가 좀 괜찮고. 레알은 걔 노잼이자 걔가 재밌잖아요. 내가 재밌는데 왜? 프랑스? 모먼트 이거 가능한가? 앙리에다가 지단까지 내가 갖고 있잖아. 음바페. 어 비싸다. 진올라? 어 비싸다. 포그바? 좀 저렴한 EBS? 왜 유벤이 됐지 뭐야. 아니 수미 프랑스 없나? 라비오 톨리소? 3조 6300억. 사바니에 2조 2000억인데 사실상 수비 능력치가 조금 없는 편. 약간 뿌띠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배는? LN 정도면은. 아 근데 프랑스 좀 비싼데? 뒤에는 뚝딱뚝딱이긴 하지. 파바르 이러고 금카 매물이 있나? 드사이? 어? 드사이 써도 되겠다. 어? 블랑? 블랑 금카도 금카 쓰면 나쁘지 않을지도? 봉은씨 픽이야? 에렌 블랑? 어 그거 안 써야겠다. 봉은씨도 약간 그 썩을 좀 많이 찾고 다녀가지고. 근데 저거 쓸 거면 BWC 드사이가 낫겠다. 어? 아니면은 파른 카면은 하나는 금카 안 해도 되긴 해. 아무거나 넣어볼게. 대충 생각나는 대로. A few moments later. 아 확실히 금카 팀 하려니까 이거 팀 좀 어려워지긴 하네. 아 근데 이거는 선수 풀이 넓진 않아. 완성된 팀으로 보면 괜찮은데. 좋아 보이는 건 인정. 저도 인정이긴 한데 일단 근데 나는 돈나루마를 쓰고 싶지가 않아.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비싸거든? 4조. 얘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다. 호드리고? 아... 급여 맞추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. 벤제마를 톱에다 쓰자. 제가 쓸 수 있는 벤제마는 한 BOE 정도? BOE 벤제마 아직도 좋은가요? 요거랑 엔돈까지 가능해요. 와 근데 진짜 옛날 시즌 똥꾸렁내 나네 이거. 어 요렇게 하면 돈 되는데? 약간 요런 느낌으로 팀을 짜면? 하키미가 일단 너무 비싸거든? 하키미를 빼야돼. 형 근데 진심 팔금이 아니라 팔성 같아.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? 아니 똥까지는 아니지 않나요? 돈을 모아서 라울까지 가는 걸로? 그게 딱 베스트인가? 아 모르겠다. 어 팀은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걸까? 웬만하면 카마빙가를 좀 살려보고 싶었어. 아니면은 양발잡이 라울 있는데 요 친구도 라울 아닌가? 진짜 싫다 이거. 농담이에요. 농담. 농담이에요. 아 참. 아 짱 안 짱. 돈 없으면 금가팀 못하겠네. 죄송합니다. 괜히 금가팀 한다고 까죽거렸습니다. 죄송해요. 아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제가 조금 더 두둑하게 좀 돈을 더 가져와서 할게요 여러분들. 안 되겠습니다. 아 근데 금카팀은 항상 약간 그거야. 아니 이게 봉훈씨가 나한테 맨유 금카 개사기라고 구단가치 얼마냐 그래서 난 15조 된다니까. 그러면 이제 금카팀 어? 할만한데 찾아보면 개좋다고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막상 알아보면은 할 데가 없다니까? 내가 방탄 금카 이런 데나 할 수 있겠다.